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저는 기다렸었나? 기다리긴 했었죠. 예, 기다렸었던 인텔의 새로운 10세대 CPU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대빵인 i9-1900K하고 아우 i7-1700K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숙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숙제. 무슨 숙제를 해야 되냐면, 이 CPU들을 저번 9세대 때하고 동일하게 인텔겐 컴퍼니라는 인텔 CPU 그리고 에이수스 그래픽카드 메인보드를 수입하는 수입사에다가 인텔 CPU가 고장 났을 때 AS 받으러 가는 그 공식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인텔겐 컴퍼니, 여기서 요 CPU들을 제공을 해줬어요. 여튼 i7 같은 경우는 전 세대들이랑 박스가 똑같습니다. 하이라이노 그냥 이렇게 열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서 CPU 이렇게 패키징 돼 있는 거는 똑같아요. 아래 라인업들은 똑같고 i9 요것만 다른데, 전 세대는 축구공이었어요. 축구공은 진짜 난 죄송합니다. 별로였어요. 보관하는데 부피 차지 많이 하는 거랑 이 박스 열었다가 닫는 게 굉장히 힘들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세대는 약간 중도를 타협한 느낌. 이 박스는 이렇게 하면 위로 열려요. 그리고 이 상태로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를 열면 이렇게 나와요.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테스트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1900K 그리고 1700K 두 개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조군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대 인텔의 메인스트림 최상위 라인업인 i9-9900K 그리고 라이젠 메인스트림의 최상위 라인업 3950X까지 해서 총 4개의 CPU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벤치에 사용한 나머지 부품들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아,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고 어? 문재기님, 인텔 거는 보드 다 최상위 거 쓰셨는데 왜 암드는 보드 저렇게 저렴한 거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X570 보드가 우리 집에 저거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저 보드로 390X를 벤치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전원부가 좀 부족해가지고 벤치할 때 이제 전원부에서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실 성능이 안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암드 테스트할 때는 전원부에 녹투화 팬을 풀파워로 땡겨가지고 전원부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안 올라가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벤치마크를 했어요. 그래서 성능에는 문제가 뭐다? 없다. 아무튼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먼저 작업 성능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네벤치입니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특성이 좀 병렬 연산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렬 연산이 좀 최적화가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성능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차이 나는 프로그램은 근데 실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기가 정말 정말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테스트 결과 보시면 390X하고 새로 나온 1900K하고 비교했을 때 390X가 성능이 45%나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코어가 10코어 20스레드 대 16코어 32스레드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작업 성능 벤치 같은 경우는 저하고 편집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편집 프로그램인 어도비 프리미어입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CC로 넘어오면서 연도 지날 때마다 좀 대규모 패치를 계속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2018년 버전까지는 멀티코어 최적화가 정말 구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코어 스레드 많은 걸 사용해도 인코딩 속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빨라졌었는데, 2019년 4월이었나? 8월이었나? 그때 이제 대격변으로 패치를 한 이후부터는 멀티코어 최적화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코어 스레드 많은 쪽이 인코딩 뽑는 속도도 빨라지고 나머지 작업하는데도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어뒀던 태준님 그 영상 컷편집본을 H.264 4K로 아웃풋하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줄을 세워봤습니다. 여기서 1900K하고 3950X의 성능 차이는 15% 수준으로, 시네벤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작업하는 데 쓰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해서 성능 차이가 꽤 많이 줄었죠.
그래도 9900K하고 3950X의 성능 차이가 거의 30% 났었는데 반 정도 수준으로 차이를 줄였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두 개 작업 성능 벤치마크에서는 여전히 인텔 CPU가 라이젠에서 제일 높은 3950X에 비해서는 성능이 딸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텔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게임이죠.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게임은 롤, 배그, 거기다가 다이렉트 12를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들에 비해서는 병렬 연산 쪽에 조금 더 최적화가 돼 있는 트리플 A급 게임인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로 해서 총 3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벤치마크로 넘어가 보시면 제가 랭크 게임에서 플레이한 샤코 플레이를 한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약 3분 동안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어요.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아... 야 프레임... 엄청 많이 뛰긴 했어요. 1900K가 9900K에 비해서도 평균 프레임, 하위 1% 프레임 모두 15에서 16% 정도 프레임이 더 높았고요. 라이젠의 최상위 라인업인 3950X에 비해서는 평균 프레임이 38%, 하위 1% 프레임이 34%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금 이 결과만 보시면 그래도 3950X가 하위 1% 프레임이 140이 지금 방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44Hz 모니터를 쓴다면 크게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240Hz 모니터를 쓴다면 체감이 좀 많이 되겠죠. 프레임 차이 30에서 40%면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롤 그거 엄청 저사양 게임 아니에요? 무슨 저사양 게임에서 뭐 CPU 적어가지고 프레임이 30% 40% 차이 나죠? 벤치 개구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사양 게임이 맞아요, 롤은. 근데 그거는 진입하는 게 저사양입니다. 결국 240Hz 모니터를 전부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고프레임을 뽑으려면 CPU랑 램 성능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물론 지금 결과만 보시면 3950X를 사용해도 144Hz 모니터를 쓴다면 크게 체감은 할 수는 없겠지만 240Hz 모니터를 쓴다면 그냥 1900K 사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 보시면 배그 제가 벤치마크 한다고 빠른 창거로 딱 한 판 돌렸는데 핵을 만났습니다. 근데 상대가 아니고 우리 팀. 처음에 밀베 내려가지고 우리 팀 한 명이 막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수인 줄 알았는데 막 계속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해. 그래서 녹화를 딱 켰어요. 그래서 끝나고 리플레이를 보니까 핵이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때리니까 바로 임시 정지를 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배틀그라운드는 후반에 좀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모여있는 시간대인 한 20분 정도부터 약 5분간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 벤치마크를 볼 때 좀 주의하셔야 할 게 배틀그라운드는 리플레이가 인게임에 비해서 프레임이 과하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치마크를 보고 오 뭐야 1900K도 프레임 144도 평균이 안 나오네? 왜 이렇게 프레임이 안 나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게임 플레이할 때는 109반, 200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리플레이를 들어가면 프레임이 굉장히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프레임을 보지 마시고 각 CPU별 이제 프레임의 퍼센트 차이만 보시고 실제 인게임에 어느 정도 대입을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1900K가 9900K에 비해서 평균 프레임이 11%, 하위 1% 프레임이 13%나 높았어요. 그리고 3950X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평균 프레임이 18%, 하위 1% 프레임이 19% 차이가 났어요. 아까 롤에 비해서는 차이가 적게 나긴 하지만 그래도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인게임 플레이 했을 때 프레임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툼레이더로 넘어가면 9900K하고 차이는 12에서 13% 정도 차이가 났고 3950X하고의 차이는 26%가 났습니다. 아까 배그하고 롤에 비해서 좀 중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툼레이더도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인텔의 10세대 CPU가 9세대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i9 라인업에서는 코어 수가 8코 16스레드에서 10코 20스레드로 2개가 증가를 했고요. 제일 아래 라인업인 셀러론을 제외하고는 전체 라인업에 하이퍼스레딩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원래 인텔은 항상 이 좀 차별을 둬가지고 어느 라인업에는 하이퍼스레딩 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세대는 하이퍼스레딩에 관해서는 차별을 없앴습니다. 물론 차별이 있긴 있어요. i7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벤치를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지금 i7 1700K를 보시면 전세대 9900K에 비해서 스펙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성능이 동일한가? 혹시 그럼 온도는?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 같은 경우는 아까 벤치마크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1700K가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 스펙상에 나온 성능들 때문에 차이가 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펙상으로 지금 성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싱글코어 부스트, 저게 5.0에서 5.1로 늘어난 부분인데 실제 인게임을 돌릴 때 싱글코어 부스트가 터지는 경우가 8코어 16스레드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올코어 부스트 자체는 4.7GHz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선 차이 날 이유가 없고 캐시도 동일하고 코어 스레드도 동일하고 기본 지원 메모리 클럭이 더 높기는 한데 어차피 램을 동일하게 오버클럭을 땡겨놨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제가 차이가 났을 거라고 추정을 했냐면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가 회사마다 똑같은 램 오버 값을 줘도 세부적으로 램 타이밍 잡아주는 이 값들이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G30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했던 이 에즈락 보드들이 좀 세부 램 타이밍이 바짝 조여져 있어가지고 똑같이 램 오버를 땡겨도 다른 보드들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실제 인게임 프레임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9900K 테스트했던 거는 MSI의 갈라이크를 사용을 했었고 1700K에 테스트를 했던 거는 ASUS의 G490 막시 익스트림을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팅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ASUS 쪽이 좀 더 타이트하게 잡혀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한 가지를 더 했는데 1.35V 똑같이 주고 LLC라고 잡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드별로 좀 비슷한 수치가 있어요. 그거를 ASUS는 5, MSI는 4를 주고 테스트를 해서 링스를 돌려봤는데 지금 G플롭스라고 보이죠? 이게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클럭이랑 1차 램타, 램클럭 이게 다 똑같은데 1700K가 G플롭스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력 소모, 패키지 파워를 보시면 1700K는 250W까지 소모를 했는데 9900K는 227W까지밖에 소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램 타이밍이 ASUS 이 보드 쪽이 좀 더 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오버를 했는데도 성능이 더 높게 나온 거고 근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링스를 돌린 이유는 그것 때문만 돌린 게 아니에요. 이게 8세대에서 9세대 넘어오면서도 있었는데 다이가 바뀌었잖아요. 9세대 때는 9600K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8코어 다이 커팅 칩이라서 뭐 8600K 6코어 풀칩에 비해서 뭐 온도도 높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세대도 코어 다이가 많아졌습니다. 10코어로. 근데 i7 라인업을 8코어 다이만 따로 공정을 해가지고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코어의 컷칩입니다. 10코어의 컷칩이면 8코어의 풀칩에 비해서 발열이 보통 이때까지 나왔던 걸로 봐서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1700K가 발열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똑같은 지금 쿨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건데 오히려 1700K의 전력 소모가 24W나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거의 10도 가까이 더 낮게 나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뭐 공정도 바뀐 거 없고 아키텍처도 바뀐 거 없고 뭐 지금 바뀐 게 없는데 도대체 왜 10코어 컷칩이 8코어 풀칩보다 온도가 더 낮냐? 왜 그럴까요? 인텔은 이번 10세대 발표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IHS라는 거는 우리가 뚜껑이라고 보는 이 쇠떼기 Substrate 우리가 보는 이 초록색 기판 이걸 말하는 거고 그 기판 위에 다이 우리 코어 막 들어있고 하는 그 다이가 있습니다. 그 다이하고 IHS하고 이 뚜껑이랑 이어주는 게 솔더 저 S팀 솔더링이라고 하죠. 해가지고 그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 건데 그게 9세대 때 문제점이 CPU의 코어 다이가 너무 두껍게 나왔다는 거였어요. 이제 인텔도 아는 거죠. 다이가 두껍다. 다이가 두꺼워서 방열이 제대로 안 되니까 CPU 온도가 계속 더 올라갔던 거였다. 해서 10세대 때 다이를 더 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리고 다이가 얇아진 만큼 쇠떼기를 더 두껍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방열이 잘 된다. 발열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는데 발열이 줄어들지는 않죠. 방열. 나오는 열의 수치는 똑같지만 그 열을 얼마나 더 잘 해소시킬 수 있는 밖으로 얼마나 더 끄집어낼 수 있는가의 이제 능력을 더 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분명히 전력 소모는 한참 더 높은데 온도는 10도 가까이 낮은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9과 i7의 좀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면, 사양을 높게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i9보다는 i7 사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 최상위 라인업이 하위 라인업에 비해서 CPU 수율도 더 좋기 때문에 오버클럭 땡기는 건 더 좋은데, 10코어 20스레드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차세대 콘솔 뭐가 나옵니까? 플스5, 액박, 시리즈 X 그게 나오죠. 근데 그 콘솔들이 암드의 그 라이젠 걔들 걸 이제 칩을 커스텀해서 쓸 텐데 8코어 16스레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트리플 A급 게임 새로 나오는 막 신작 막 이런 게임들을 했을 때 어디서 먼저 나와요? 보통 콘솔이죠. 그리고 PC에 이식되거나 아니면 콘솔이랑 PC랑 같이 출격하거나. 근데 제작사들은 퉁쳐서 최적화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제품이 나와 있는 8코어 16스레드에 좀 최적화를 시킬 그게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8코어 16스레드에 최적화가 다 돼 있으면 당연히 컴퓨터도 이제 8코어 16스레드 CPU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제 끝자락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0코어 20스레드를 사면 좋겠지만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이번 세대 G490 이제 보드 가격도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i7을 사시고 남은 차액은 좀 딴 데 더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돈이 많으시면 i9 사세요. 저도 어차피 실사용은 i9 할 거예요. 왜? 있으니까. 당연히 i7, i9 둘 다 있으면 i9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새로 사야 된다 하면 i7 사시라는 거예요. 뭐 이제 나중에 좀 더 보급형으로 가면 요거 1400 요거가 이제 참... 아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네. 아무튼 요거를 추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는 걸로 하고. 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 인텔의 소켓 호환성은 두 세대까지만 해줍니다. 6, 7, 8, 9, 어머 이번이 10세대네요? 메인보드가 바뀌었네요. 10, 11입니다. 네, 소켓이 1151 소켓에서 1200, 그러니까 핀이 1200개가 됐어요. 그 소켓이 바뀌었습니다. 인텔 10세대 이제 CPU 나왔으니까 한 1주? 2주일 정도는 이거 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정말 여러 개 지금 짜놓은 거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거고,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사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요즘 그냥 영상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짬짬이에서 롤도 다시 다이아 찍었습니다. 아 다이아 4 아니에요. 다이아 4는 다이아가 아니잖아요. 다이아 3입니다. 네.